안녕하세요. 앤천입니다. 오이. 안식월 때문에 제가 다시 캐나다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최석봉 목사님 가족하고 최석봉 목사님 우리 모든 사역에서 직원들, 애들, 청년들 다 안부 전해드립니다. 진짜 떨립니다. 제가 이거 선교 보고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거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선교 보고 합니다. 6년 됐어요. 마지막은 2018년이었어요. 2021년은 한 번 안식월 때 들어왔는데 딱 그때 코비드 터졌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귀한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말 아직도 잘 못합니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더 떨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고 실수하면 잘못 단어 쓰면 발음이 안 좋으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했지만 이제 15년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15년 지났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영락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원 때문에 뜨거운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고맙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많은 일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30분 안에 다 설명할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노력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사역은 NGO 하나 있습니다. 그 NGO 이름은 Joy Fountain Foundation. Joy Fountain Foundation에서 우리 사역 계획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린이 아이들과 청년들하고 사역 하나 있고 특히 고아 아이들하고 가난한 아이들. 두 번째는 교육 연결이 되는 사역. 세 번째는 개척교회. 그래서 이 계획 갖고 2009년에 우리가 땅 3헥타르 샀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건설 시작했어요. 그 생명의 샘 어린이 센터. 1년 동안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건설 끝나고 2012년 2월 28일 우리 첫 아이들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주 쬐끔했어요. 이제 엄청 키가 커요. 이렇게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35명 있습니다. 아들 19명. 딸 16명 있습니다. 막내는 7살, 우리 큰 아들, 큰 딸은 25살입니다. 나이가 많지만, 근데 대학교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대학교 꼭 끝나고 싶어요. 졸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3명의 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막내는 2학년,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까지. 지난 6년 동안 졸업하는 애들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중3에서 중3 졸업생들 지난 6년 동안 20명 졸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솔직히 캄보디아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캄보디아는 약 40%만 중3 졸업해요. 캐나다에서 비교하면요, 캐나다는 90%는 중3 졸업해요. 그래서 우리 소망은 우리 애들 다 중3까지 졸업할 수 있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3.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캄보디아에서 거의 25%만 졸업해요. 25%. 거기에서 10%만 대학교 가요. 너무너무 낮습니다. 캐나다는요, 60%는 대학교나 기술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75% 돼요. 근데 캄보디아는 10%만 대학교 갑니다. 근데 지난 6년 동안 우리 3명의 셈에서 19명 졸업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 올해 3명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로 올라갈 겁니다. 거의 우리 애들 다 자기 가족에서, 자기 마을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박수해 주세요. 우리 애들은 뭘 공부를 합니까? 교육부, 영문화, 문학, so English literature, 간호과, 예, 간호과. 저는 간호사입니다. 임과, forestry, 경영학, 전기, 공학과 등등등.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죠. 근데 아주 작년에 큰 하이라이트 있었습니다. 세 명의 셈에서 제일 첫 번째 대학교 졸업생 있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음 달 두 번째가 졸업할 겁니다. 내년에 두 명 더, 내년에 또 여섯 명 졸업할 겁니다. 중3 졸업생, 고3 졸업생, 대학교 졸업생, 최 목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순종한 마음으로, 뜨거운 기도로, 사랑하는 지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명의 셈만 사역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역도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Learning Center. 많은 캄보디아 애들은요, 읽고 쓰는 거 못해요. So reading, writing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방과 학교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크마이 언어, 수학, 영어 가르칩니다. 그리고 음악, 컴퓨터. 너무 많은 캄보디아 애들은 컴퓨터 켜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컴퓨터까지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위해서 chemistry, physics까지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척교회 하나 있습니다. 생명의 빛교회, Light of Life Church.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있고, 그리고 스몰 그룹도 있고, 청소년 어른 예배도 있고,
거기에서도 스몰 그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처음으로 우리 세례식 있었습니다. 그때 21명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 애들에서 9명 세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두 번째 세례식 있었어요. 그때 16명 세례받았습니다. 우리 생명의 샘 애들에서는 11명 세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9명 세례받고 우리 3명의 샘 애들에서 2명 세례받았습니다. 모두 합쳐서 46명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3명의 샘 애들에서 22명 세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46명 세례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일이 다 끝났죠?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진짜 일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는 길이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도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크리스천 되면요 힘든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불교 사회에서 기독교인 삶을 사는 방법은 배워야 돼요. 뿌리 깊은 믿음으로 필요합니다. 이것도 같이 걸어가면서 멘토링, 디사이플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소금과 빛 될 수 있는 사람 배워야 돼요. 특별히 가족들한테. 왜 그러면요? 가족한테서는 이 애들은요, 제 첫 번째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힘든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괴롭힘, 차별, 편견, 비판, 박해, persecution, 가족한테서, 친구들한테서, 사회에서. 왜? 크리스천 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든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걸어가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같이 걸어갑니다. 이 애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 캠프. 2012년부터 몇 년마다 우리 세 명의 세 애들 어린이 캠프 갔었습니다. 8년 동안 영어권 단기 팀이 이끈했습니다. 어린이 캠프. 그런데 코비드 때 다 스톱 됐죠. 풀 스톱. 2년 동안 어린이 캠프 못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단기팀 와야 됐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요. 그런데 우리 리더들 아직도 어린이 캠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 어떻게? 팀이 안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 캠프 하나? 그런데 애들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8년 전에 있는 애들은 지금은 애들 아니잖아요. 이제 걔네들은 주일학교 선생님 됐고 교회 리더도 됐고 그리고 8년 동안 영어권 단기팀 밑에서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 아니죠? 청년들 직접 준비하고 직접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 명의 세 애들 다 어린이 캠프 가고 그리고 마을 있는 애들도 초대했습니다. 얘네들 진짜 잘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이 단기팀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의 성장입니다. 너무너무 하느님 찬양합니다. 얘네들이 우리 8년 전 어린이 캠프 참석했던 애들 이제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걸 직접 준비했어요. 청소년 캠프 2013년부터 몇 년마다 청소년 캠프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캠프는 하나부 청룡 일부에서 그 다 리딩 해줬어요. 근데 COVID 때 멈췄죠. 3년 동안 우리 유스 캠프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어린이 캠프처럼 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들 7년 동안 그 청년부 일부에서 밑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직접 준비하고 직접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도 열매입니다. 이것도 교회 리더십의 성장입니다. 그런데도 단기 팀은 아직도 필요합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역할은 조금 바뀔 겁니다. 2022년 또 놀라운 일은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개천교회에서 단기 팀 레이저로 보냈습니다. 와, 맞죠? 와! 16명 단기 팀으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이 학생들, 그 다음에 청년들, 진짜 이 단기 선교 때문에, 이 단기 선교 경험 때문에 각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기 팀들 보내야 할 예정 있습니다. 내년에 갑니다. 내년에 청소년 캠프 우리가 이걸 준비할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게 우리 교회 사역입니다. 또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거 대학생들 위해서 기숙사 있습니다. 지금은 15명 있고 거기에서 우리 3명의 3애들은 10명 일단 거기에서 같이 살아요. 나머진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우리 사역에서 들어왔던 애들 이제 거기서 같이 삽니다. 사역 또 있습니다. Sports Ministry. 우리 COVID 전에 있었는데 근데 COVID 때문에 이거 스톱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에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 왜요? 솔직히 이분 때문에. 어? 작년에 2월 달에 영락교에서 레노베이션 팀 보냈습니다. 몇 명들 여기 앉아 계시네요. 너무너무 열심히 빡세게 봉사했습니다. 그때 레노베이션 팀 축구장 기초를 놓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풋서 그 artificial turf 있는 축구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멋있죠? 애들 매일 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축구 사역 시작했습니다. 올해 레노베이션 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배구장 준비해 줬어요. 이것도 매일 애들 씁니다. 마을 사람도 와서도 써요. 근데 배구장, 축구장만 하는 거 아니었고 우리 3명의 샘에서 페인팅도 해주시고 안에서
밖에서 수리도 많이 해주시고 화장실 안에 여러 군데 이런 것도 해줬어요. 쓰레기 창고 해줬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전에는 아무 때나 쓰레기가 막 나요. 이제 깨끗한 자리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레노베이션 팀 올 수 있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집사님. 몇 년마다 오세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또 새로운 사역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기숙사. 근데 이 기숙사는 좀 특별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아주 멀리 있는 마을에서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 못 가요. 왜요? 학교가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근데 학교 가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도와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 애들은 우리 세 명의 센터를 들어오지 못해요. 왜 그러면요? 기준이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우리 집 하나 빌렸어요. 근데 빌리니까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땅이 넓잖아요. 우리 땅에서 새 건설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숙사 하나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먼저 그 땅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건설 시작했습니다. 레노베이션 팀도 이것도 도와줬어요. 예, 사역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사역은 계속하고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하느라고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하고 교육. 캄보디아에서 인구는 1,600만 명 있습니다. 그런데 50%는 25살 밑에예요. 그러면 800만 명 25살 밑에입니다. 그 진짜 많아요. 청년들 진짜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2% 3%만 있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릅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교육하고 뭉쳐서 복음도 전달하고 이런 이제 계획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세 명의 셈에서 새 애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1명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은 우리 New Generation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청년들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복음 전달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두 번째, leadership development. 훌륭한 캄보디아 기독교 리더십을 개발해요, develop해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 leadership development,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조금 더 많이 development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매달마다 만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1년마다 훈련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송민호 목사님 우리의
첫 번째 교육 세미나를 이끌었습니다. 올해도 또 해줬습니다. 몇 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리더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섯 명의 핵심 리더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왼쪽 있는 자매는 우리 세 명의 샘 디렉터입니다. 오른쪽에 우리 Learning Center Manager입니다. 이 두 자매들 너무너무 예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의 빛 교회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우리 청소년들 리더, 마지막 우리 기숙사 슈퍼바이저, 이 다섯 명들과 같이 더 집중하게 훈련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이 일은 일로 생각 안 합니다.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다 1세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제자와 할 수 있는 훌륭한 크리스천 리더 되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긴 길이 되겠습니다. 오르막도 있을 거고 내리막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함께 걷는 기회 설레합니다. 우리 벌써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읽었습니다. 요즘은 이 성경 말씀 저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예수님은 이거 언제 말씀했죠? 예수님 모든 도시와 마을들 다니면서 사람들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린아이들, 청년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직도 모릅니다. 할 리가 너무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적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영락교회 일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캄보디아에 아직도 많은 일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뜨거운 기도, 사랑하는 지원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God bless you.